아까 그 쑥을 삶고 체에 맞아서 물기를 건져 난 후에 후라이팬에다 불을 켜시고 식용유를 약간 두릅니다. 여기서 중식은 튀겨내지만 한식에서는 이렇게 구워서 약간 살짝 구워주면 됩니다. 불로 하셔가지고 앞뒤로 다 고기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앞뒤로. 이쪽 부분도 이렇게 구워주시고요.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은 기름만 버리시고, 아까 저 간장을 졸인 그 간장으로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양은 뭐 적게 넣으나 많이 넣으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. 소스가 은근히 끓을 때까지만 구워주시면 돼요. 그래서 부가적으로 인삼이나 대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끓을 때 주면서 맛있습니다. 소스가 어느 정도 끓여졌죠?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. 손인상은 나갈 때 두께는 일반 보쌈과 같이 두께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고요. 네, 거기서 따와요. 잘해서 딱 올라올 때.
유명산하고 여기 업장에 접시가 없는 관계로 일반 도시락 그 케이스로 하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접시라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. 아까 졸여진 육수를 소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. 부가적으로 여기다가 고추 썰은 거나 마늘 슬라이스 그리고 뭐 김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해서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이것으로 면주역 보쌈을 마치겠습니다.